이선균 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두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고 이선균 씨 사망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마약 혐의 논란. 하지만 이 혐의로 인해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요.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결국 두 여성이 고 이선균 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. 지난해 9월 마약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먼저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한 달 뒤 또 다른 여성이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씨는 여성의 협박에 결국 5천만 원을 더 뺏겼는데요. 그런데 거액을 뜯어내려다 5천만 원을 성에 안 찾는지 이 여성은 경찰을 찾아가 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관련 자료를 넘겼고 여기서부터 유명리에 대한 마약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고 이선균 씨에게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를 검찰에 송치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두 사람이 공범 관계는 아닌 걸로 판단한 경찰. 비극으로 막을 내린 고 이선균 씨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